안녕하세요 여러분, 월매도 건설의 깜장벽돌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도시에 지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도시명 모던 주택이 되겠습니다. 좀 간결한 외관에 이렇게 징크랑 파벽돌, 그리고 요 포인트 부분은 탄화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끝에 보면 가벽이 있는데, 요 가벽 같은 경우는 파벽이 아니라 같은 색상의 벽돌로 영롱 쌓기를 해서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. 이 부분이 현관 부분인데, 요 현관에는 포치를 한 2.4평 정도 만들었어요. 요 포치 공간을 2.4평 정도 넓게 뽑고, 그 위에 2층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. 좀 더 집이 고급스러운 집이 될 수 있도록 테라스 난간은 유리 난간을 설치를 했어요. 유리 난간 좋긴 좋은데 시공비가 조금 비싸죠. 그리고 요 집 반대편으로 돌리면 요쪽이 거실이고 이쪽이 주방인데,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이렇게 중정을 설치했습니다. 작은 중정. 그리고 중정 위에도 이쪽이 2층 가족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작은 포치 공간이 있습니다. 집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벽돌로 된 큰 메스에 징크로 된 집 모양의 메스가 좀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의 외관으로 표현해 봤습니다. 그리고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데크는 석재 데크를 깔았어요. 면적이 한 이 포치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석재 데크가 한 14평 정도 깔려 있습니다. 집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단 가로 크기가 한 8.5m, 그 다음에 세로 크기가 12.5m 정도 되고, 1층 면적이 25평, 그리고 2층 실내 면적이 18평 정도 돼서 1, 2층 합치면 한 43평 정도 되는 크기의 주택이에요. 그래서 1층에는 침실이 하나 있고 2층에는 침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붕 보시면 여기 천창 달려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다락이 있어요. 다락은 한 14평 정도 꾸며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실내 구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현관 부분이에요. 일단 현관 앞에는 포치가 한 폭 4m, 깊이 2m 정도 돼서 이 입구 부분이 꽤 고급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뭐 풍수지리에서도 입구가 넓어야 뭐 복이 들어온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, 아무튼 현관 앞에 있는 포치가 꽤 넓고,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이쪽 벽이 꺾여 있는 부분은 화장실이 좀 커서 이 화장실을 좀 줄이고 현관 부분을 조금 넓게 만들어 봤어요. 이렇게 해서 안으로 좀 들어오면 이 집은 거실, 식당, 주방 이렇게 세 개가 일자형으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들어갔을 때 개방감이 아주 좋은 그런 집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거실 같은 경우는 2층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오픈 거실이거든요. 그래서 세 개의 실이 다 뚫려 있고 거실이 또 2층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방감 하나는 뭐 집에 들어왔을 때 입이 정말 떡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식당 부분이 있는데, 이 공간은 앞에 중정이 있어요. 이렇게 중정을 설치를 해서 중정이 있는 세 개의 면에다가 창문을 다 설치를 해버렸어요. 통창을.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중정의 뷰까지 실내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 공용 공간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 공간이 이 중정 부분이 또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콘크리트 집이면은 여기 이런 기둥도 없이 만들 수가 있는데, 일단은 목조주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기둥은 설치를 했지만 그래도 중정이 훤히 보이는 그런 식당 공간입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안마의자 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. 주방 같은 경우는 싱크대를 아일랜드형 11자 구조로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, 주방에서도 외부로 출입이 편하도록 이렇게 통창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요. 뭐 여기에 세탁기, 다음 가스보일러 이런 거 설치하게 되고, 이 다용도실에서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포치 공간이 한 평 정도 있습니다. 1층은 침실이 하나가 있어요. 이거는 뭐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거나
서재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, 요 부분,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, 요것도 침실의 벽체를 좀 안으로 집어넣어서 거실 쪽에다가 대형 선반을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. 약간 좀 붙박이 스타일로. 여기다가 양주라든지 뭐 사기 그릇 같은 거딱 진열해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있는 요 식당 공간, 요 공간이 꽤 넓어요. 복도까지 포함하면은 꽤 넓은 공간인데,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중정도 이렇게 맞닿아 있고 해서 여기 앉아서 위스키 한잔딱 마시면서 중정도 보고, 그렇게 되면 꽤 낭만적인 공간이 여기가 될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풍경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집 전면에다가 이렇게 눈썹 지붕, 요 거실서부터 연결되는 눈썹 지붕을 설치를 해가지고 비가 오면 이 눈썹 지붕 처마를 따라서 요쪽 중정 있는 부분으로 홈을 파놨거든요. 중정 있는 부분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가 왔을 때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감상하는데 좀더 운치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눈썹 지붕을 달아봤습니다. 요게 시공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이건 소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, 만약에 만들어만 진다면은 되게 비가 왔을 때 운치 있는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단 밑에 공간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를 만들었고,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오면 우선 작은 가족실 공간이 보이고, 그다음에 거실이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유리난간 부분이 있습니다. 2층 복도 공간이 조금은 협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개방감 있는 홀 개념으로 이렇게 꾸며 봤어요. 그리고 가족실에서도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작은 포치 공간이 있습니다. 2층에는 방이 하나, 둘, 세 개,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, 그중에 중간에 있는 이방한 칸은 그냥 넓은 드레스룸으로 꾸며 봤어요. 드레스룸은 뭐 플라이버시랑은 별 상관이 없는 방이라서, 2층에 너무 뭐 복도로 막혀 있는 것보다는 좀 뚫려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서 이 드레스룸 문은 철제로 된 넓은 격자 문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드레스룸을 항상 정리를 하고 살아야죠. 좌측 전면에 있는 방이 가장 큰 넓은 방이고, 뒤쪽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이 우측에 있는 작은 방은 다락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. 좀 이따 다락 설명하면 보시면 되는데, 다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, 밖으로 나가는 큰 테라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거실이 2층 오픈으로 해가지고 뻥 뚫려 있어가지고, 이거는 다락까지 오픈이 돼 있거든요. 2층에서도 꽤 개방감 있는 느낌을 이 홀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서 다락으로 올라오면, 다락은 14.8평, 거의 15평 정도 크기의 꽤큰 다락이에요. 이 다락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작은 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작은 방에서 사다리를 타고 이 다락으로 올라오면 이쪽에 그물망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고, 이 그물망을 거쳐서 반대로 넘어오면 옆에 있는 넓은 다락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뭐 기능적으로 보면은 굳이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멀쩡한 계단이 있는데, 방에서 뭐하러 이렇게 사다리까지 만들고 이렇게 다락방 만드는데도 돈이 드는데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근데 이집 계획을 해보면서 이 작은 방을 좀 놀이터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약간 좀그 정글짐 같은 공간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. 만약에 이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 방하고 다락을 재밌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요런 동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, 또 여기에 이렇게 그물망 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다락방하고 작은 방을 재밌게 돌아다닐 수 있는 미로 같은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. 아이들이 다락방을 특히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자기 방에서 그물망 거쳐서 다락방으로 가는 걸 친구들 불러다가 보여주면 뭐 나는 스타가 되는 거죠. 그럼 지금까지 그 2층에 정글짐이 있는 도심형 모던 주택을 같이 구경해 보았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멋진 주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